허허허허허. 네. 아, 여러분들 들어오고 계시군요. 음소거 돼 있는 건가? 라디오 모드? 이게 뭐지? 아니, 하고 있어요. 아,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. 핸드폰으로 처음 해봐가지고. 이 밝게 좀 밝히고 싶은데, 참.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. 내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다. 제 목소리 들어가고 있습니까, 여러분들? 제 목소리 들어가고 있습니까? 핸드폰을 처음 해봐? 아니, 처음 해보는 건 아닌데. 아, 들려요. 오케이, 오케이. 아, 여러분들. 아, 오늘 뮤직뱅크 녹화 끝나고 이제 퇴근하는 길에 여러분들한테 또 인사드리려고 왔어요. 화면 밝게 해주세요. 이게 어떻게 밝게 하는지 저 모르겠어요, 솔직히. 좌우 반전. 이게 맞나요? 이게 맞나요? 네. 그렇네요. 어떻게 해야 이게 밝아질까요? 짠. 이게 아니네. 네. 아무튼, 오늘 지금 이제 끝났는데, 오늘 와주신 분들한테도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고, 또 오늘 앨범도 나왔었어요. 맞아. 앨범 기다렸다가 들어주신 분들도 다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었고, 원래 이게 음원이 공개되는 날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좀 앨범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고 하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내일 이게 또 오늘 녹화가 길어지기도 했고 해서 29일 날 제가 좀 길게 여러분들과 만나서 시간을 갖는, 가져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그거 좀 설명해드리고 싶어서 들렀습니다. 네. 오늘 녹화 되게 궁금하실 텐데, 오늘 와주신 분들이 너무 너무 열심히 응원해주시고, 다들 밥도 못 먹고 점심부터 이렇게 밖에도 보니까 진짜 많이 와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고마웠고, 이제 시작입니다. 아직 활동이 남아있으니 더 열심히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모르셨겠지만 오늘 슈광이 찾아와서 응원해줬습니다. 그래서 힘이 더 났습니다. 아무튼 너무 늦은 시간인데, 늦은 시간에 이렇게 방송 켜서 미안하고요. 모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합니다. 다른 것보다도 아미 여러분들을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국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 추억도 새록새록 돋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멤버들이 되게 부러워할 것 같았어요. 진영도 참 얘기하던데, 여러분 보고 싶다고, 부럽다고. 아무튼 오늘 와주신 분들, 그리고 응원해주신 분들, 모두 모두 다 감사합니다. 29일 날에 제가 찾아와가지고, 29일이 아마 수요일일 거예요. 수요일 날에 찾아와가지고 여러분들이랑 뭐좀 시간을 오랫동안 가져보는 그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또 내일 아침부터 촬영이라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노래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, 많이 즐겨주세요. 조금
무거운 이야기를 꺼냈지만 다음에는 더 밝고 재밌는 노래 들려드릴게요.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잠깐 왔다 가죠? 이거 인사드리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. 미친 듯이 빨리 왔다 빨리 가는 거죠. 노래 잘 듣고 있어요. 고마워요. 저도 감사합니다. 이미 눈치채신 분들이 많은데, 앨범의 비밀에 대해서 이미 눈치챈 분들이 많어. 나중에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,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감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, 저 진짜로 가볼게요. 들어가서 저도 이제 씻고 자려고요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 이거 끄는 거 어떻게.